안녕하십니까? 용인시문화 관광해설사 배미숙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께 해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충효의 상징인 정몽주 선생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인가요? 네, 개성 선주교입니다. 저는 선주교에 뿌리 내린 충절 포은 정몽주 선생과 녹사 김경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때는 1392년 4월 4일 포은 선생은 말에서 떨어져 집에 누워있는 이성계를 병문안 갑니다. 그때 방원이 선생을 맞이하며 마음을 돋우기 위해 하여가를 지어 선생께 드리니 선생은 죽어서도 고려와 함께 하겠노라 하시며 유명한 단신가로 답합니다. 홍경모가 쓴 선주교사에 따르면 선생은 선지교를 지나는 도중 조영교의 철퇴에 맞아 돌아가셨고 시간이 흐른 뒤 청주기 소사나 선주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4월 4일로 돌아가서 방원을 만난 선생은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감지하고 친구인 성여환 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친구는 출타 중이라 부인이 내온 술을 얼큰하게 한 잔 마신 후 대문을 나와 말머리를 뒤로 하고 앉았는데 이 모습을 본 녹사는 선생님 왜 말에 그렇게 앉으셨습니까? 하고 여쭈니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이 상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후 선생의 처절한 모습을 본 녹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도 곧 선생을 따라갑니다. 포은이 죽은 뒤 매일 밤 선주교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귀신이 곡하는 소리였을까요? 사람들은 녹사의 선생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41년 조선인조 때 개성유수 목서흠이 선주교 옆에 김규영조의 원혼을 달래주는 녹사비를 세웠더니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오죽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 비석은 항상 습기가 있어 물이 흐르는데 선생과 함께 순절한 녹사의 눈물겨운 충정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주교는 절의를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과 녹사 김경조의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습니까? 다음엔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